안녕하세요. 애프터 이펙트 CS6의 기본 제작 편의 주혜정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제작 편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강 인터페이스 및 기본 기능을 이용한 영상을 주제로 한 테마를 오늘부터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될 강좌의 진행 내용과 과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프터 이펙트 CS6의 모든 강좌는 제작편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 시작하는 것도 기본 제작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기본 제작에서 대략 세 가지의 테마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본 제작에 대한 테마의 강좌가 모두 마치고 나면 응용 제작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응용 제작은 이 기본의 기능들을 사용을 해서 응용을 한 그런 동영상의 제작이 바탕으로 이루어진 수업입니다. 자, 그리고 실무 제작입니다. 실무 제작은 직접 동영상 소스를 사용을 해서 각 응용 제작과 기본 제작을 모두 합쳐서 이루어진 실제 실무에서 사용하는 그런 예제들을 통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각 세 가지의 제작편이 있는데 이 제작편들을 모두 애프터 이펙트 CS6의 한글판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점 정리라든지 학습 내용은 영문 버전과 함께 공유화를 할 수 있도록 영문의 메뉴명을 함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한글판이 아니더라도 이 수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영문 버전과 한글 버전 모두 사용을 할 수가 있도록 수업을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오늘 수업할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할 내용은 제일 먼저 임포트로 파일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자, 동영상 소스라든지 이미지 소스 그리고 음악 소스 이런 것들을 불러올 수가 있겠죠. 자, 우선 애프터 이펙트에서 불러올 수 있는 파일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동영상 파일에서는 자, MW, AVI, WMV, MPEG 파일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AVI 파일과 WMV 파일이죠. 자, 보통 휴대폰에서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한 동영상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두 AVI 파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애프터 이펙트 CS6 이 강좌에서 사용되는 모든 동영상 소스 파일은 핸드폰으로 촬영된 동영상을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운드 파일입니다. 사운드 파일은 MP3 파일 그리고 웨이브 파일, WMA 파일, 그리고 AIFF 파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틸 이미지는 자, 정지된 화면의 사진 이미지를 말하는 것이죠. 자, JPG 파일, 그리고 비트맵 파일, GIF 파일, 그리고 PNG 파일, 타각 파일, TIFF 파일이 있습니다. 자, TIFF 파일은 아주 고화질의 파일로 볼 수가 있고, 자, TGA는 타각 파일이죠. 자, 이 파일은 3D 등에서 배경을 투명으로 처리된 채로 그대로 불러올 수 있는 파일입니다. 자, 그리고 PNG 파일도 배경을 투명으로 불러올 수 있고 이미지를 조절하기에 아주 편리하고 용량이 작게 나가는 그런 파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젝트 파일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자, 프로젝트 파일은 자, PSD 파일, 포토샵에서 제공하는 파일이죠. 포토샵에서 작업 중인 파일입니다. 그리고
AI 파일, 일러스트 파일이죠. 그리고 EPS 파일, 인쇄용 파일입니다. 자, 이런 것들도 모두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파일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D 관련 파일이 있습니다. 자, 3D 관련 파일은 MA 파일과 RLA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파일을 모두 불러올 수가 있고, 그리고 고화질 사진 이미지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자, 카메라 로우라든지 오픈 EXR 파일 등도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임포트해서 가지고 올 수 있는 파일들을 쭉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오늘 학습하게 될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은 레이어의 이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레이어에 관한 것을 순서를 바꾸는 명령이라든지, 그리고 그 레이어의 동영상을 부분에 자르는 것들, 그리고 레이어를 생성하는 것들, 여러 가지를 배워볼 것인데요. 자, 여기서 오늘이 핵심이 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 기능은 자, 시퀀스 레이어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애니메이션의 키프레임 어시스턴트 안에 이 명령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트랜지션의 세 가지 옵션 파일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프와 디졸브 프론트 레이어, 그리고 크로스 디졸브 프론트 앤 백 레이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수업을 진행하면서 조금씩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영상 소스 편집에 대해서 수업을 하게 됩니다. 자, 구간 편집 및 정렬에 대해서 수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시작 부분 설정과 끝 부분 설정을 할 수 있는 단축키에 대해서도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복사를 하는 명령, 그리고 미리 보기, 그리고 렌더링에까지 모두 처음 불러오기부터 시작을 해서 작업을 하고 그것을 렌더링하는 것까지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수업들을 실행을 해보기 위해서 애프터 이펙트 화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 화면이나 프로그램 메뉴에 있는 자, 애프터 이펙트 CS6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주세요. 자, 애프터 이펙트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는 화면입니다. 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프로젝트 화면이 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우선 프로젝트 패널이 있고, 그리고 효과 컨트롤 패널이 있습니다. 그리고 컴포지션 패널이 있고, 여기에서는 효과 패널, 그리고 문자 패널 이런 것들이 있으며, 여기에서는 컴포지션을 우리가 편집을 할 수가 있는 타임라인이 이쪽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위에는 이렇게 메뉴바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툴바가 있죠. 자, 우선 메뉴바에서 동영상을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영상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임포트를 사용을 해주어야 합니다. 자, 파일에 들어가서 가져오기. 자, 영문 버전에서는 임포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파일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영상 자료를 하나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영상은 자, IMG9066 이 동영상을 가지고 오도록 합니다. 자, 이 동영상을 선택을 해준 다음에 열기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동영상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그대로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여기 이 푸티지 패널에서 미리 보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동영상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촬영된 것은 이렇게 세로로 촬영된 동영상입니다. 자, 이것을 먼저 가로 동영상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동영상 작업을 해주기 위해서 컴포지션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동영상 작업을 이루어지기 전에는 새로운 종이를
자,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종이를 꺼내와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영상 작업을 해줄 때에는 항상 새로운 컴포지션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자, 그럼 컴포지션에 들어가서 새 컴포지션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컴포지션의 이름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름을 지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영상 편집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자, 역시 사전 설정은 사용자 정의로 바꿔주고요. 여기에서 폭과 높이를 직접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폭은 자, 1280으로 지정을 해주고요. 아래쪽에서 높이는 760으로 조절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종횡비를 32대 19로 잠금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체크가 되고 나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사이즈를 내리면 아래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낮추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자, 1260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픽셀 종횡비는 항상 정사각형 픽셀로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프레임 속도입니다. 자, 초당 몇 프레임이 지나갈 것인가를 정해주는 것입니다. 자, 프레임 속도는 여기에서 30으로 만들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작 시간 코드가 있습니다. 자, 코드는 자, 1부터 시작을 하도록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지속 시간은 자, 30초 정도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앞쪽에서 1분 30초 정도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배경색은 그대로 검정으로 나타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세팅을 모두 마쳤으면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동영상 편집이라는 컴포지션이 새롭게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새로 불러온 동영상 이미지를 편집을 해주기 위해서 이것을 그대로 드래그를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었는데요. 자, 이것이 세로로 촬영된 동영상이기 때문에 세로가 길고 가로의 폭이 좁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로로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화면 비율을 작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이는 화면에서 여기 벗어난 화면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를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화면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화면 비율 조절을 자, 25%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도 다 보이지가 않죠? 그러면 더 작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12.5%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동영상이 잘려나간 부분의 영역을 모두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그대로 클릭해서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아래 위로 잘려나간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회전을 시켜서 그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로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자, 메뉴 버튼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레이어의 확장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확장 버튼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안에 변형이 있습니다. 자, 영문 버전에서는 트랜스폼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변형의 이 확장 버튼을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회전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회전에 있는 여기에 각도 값을 조절을 해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조절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래그를 해서 조절을 해주고 90도로 맞추어집니다. 그리고 위치는 정확하게 이쪽 부분으로 다시 맞춰 줄 수가 있겠죠. 자, 이 작업이 끝나고 나면 다시 확장 버튼을 이렇게 꺼줍니다. 그리고 이 레이어에 있는 확장 버튼도 꺼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패널을 다시 크게 보기 위해서 자, 이 부분을 확대 비율 팝업에서 맞추기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동영상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미리 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보기는 여기에서 타임라인 커서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영상을 우선 놔두고 제목을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입력을 하기 위해서 자, 여기에 문자 도구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위쪽 줄에 툴바가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문자 도구를 찾을 수가 있죠. 자, 가로 문자 도구를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글자를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면 여기에 커서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자, 문자를 2012 그리고 F1이라고 이름을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대로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문자 패널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영문 버전에서는 캐릭터 패널이라고 나타납니다. 자, 여기에서 서체를 바꾸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서체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에서 단순한 서체를 찾아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팩트 서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크기를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기를 키우는 부분은 이쪽에 있는 픽셀이 나타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글꼴의 크기를 설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 모양의 아이콘을 기억을 해주세요. 자, 여기서 클릭, 드래그를 하면 자, 수치가 올라가면서 모니터 화면에서는 글자가 이렇게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더 크게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크게 만들어주고 다시 선택 도구를 선택을 한 다음에 그대로 중앙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이동을 해주고요. 그리고 레이어를 복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레이어를 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D를 입력을 해줍니다. 자, 컨트롤 D 이렇게 해주면 그대로 자, 2012 F2라고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수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택된 상황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다른 글자를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리안이라고 입력을 해주었습니다. 자, 이것은 다른 색깔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색깔을 파란색 계열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을 다시 또 컨트롤 D를 누르면 이렇게 코리안 2라고 레이어가 복제를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부분을 다시 더블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다시 수정을 할 수 있도록 나타나죠. 자, 여기에서 다시 자, 그랜드라고 이름을 지어주겠습니다. 자, 이것을 그대로 선택을 해서 이번에는 컬러를 다른 색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라색 계열로 바꿔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선택 도구를 다시 선택을 해서
자, 중앙의 위치로 이렇게 나타나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레이어가 네 가지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레이어들이 각각 겹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지금 현재 그랜드가 제일 위쪽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아래쪽으로 순서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안 밑으로 내려주겠습니다.